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살펴볼 종목은 SK이터닉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 자체는 좀 좋진 않아요. 프로그램에도 15만 주 정도 나와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입이 좀 들어와줬고, 그걸 제외하고는 글쎄 뭔가 유의미하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터널라운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움직임만 봤었을 때 SK이터닉스 슬슬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봉이 저점을 잡아주는 주봉이라 보여지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음 주까지 조금 행보를 해나가고 자리를 잡아줄 수는 있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슬슬 턴어라운드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이터닉스 주주분들께서도 현재의 이런 SK이터닉스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흔들림을 보여줄 수 있어도 충분히 이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빛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터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홀딩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겠죠. 어차피 지금의 각 구간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맞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무슨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터닉스 자체가 지금의 가격 밸류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맞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그 6,400억인데 이터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6,400억이면 너무 싼 가격이거든요. 예,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가격입니다. 수익 편을 해가지고 지는 가격이 있고 이기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가격입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빙제TV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심심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허빙제TV 우리 시험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문의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SK이터닉스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앱으로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꼭 챙겨가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